미국을 대표하는 영적 사상가 켄 윌버와 생활선 수행법을 펼친 대행선사의 수행론을 비교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한마음선언은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과학과 접목해 풀어내는 제6회 한마음과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마음과학원 정상만 회원은 켄 윌버와 대행선사의 수행방법론 비교 연구 논문을 발표해 두 인물이 깨달음에 도달한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의 자리에 대한 설명은 서로 통하는 면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을 수행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자기의 방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탁월한 방법인가를 대행선사께서 직접 증명해 보이신 거라고 할수 있겠다. 한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발표 연구되어지고 더불어 사고대 중에 한마음 정신이 지속된다면 선사께서 당부하신 영원한 지구 보존의 바람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